그 전에 먹던 거가 굽기 편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시켰던 거. 꽃새우살? 네. 꽃 뭐였지? 갈비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그거야. 그거 2인분 주세요. 야, 게이야. 네, 형. 형은 내 진짜 아프리카 하면서 처음으로 너한테 느꼈다. 어떤 걸 느꼈어? 내가 다 퍼져도 아깝지 않은 동생이라는 거. 진짜. 너 아니, 내가 알지? 그건 과해요, 형. 진짜 과해요. 야, 꺼져. 어차피 형 줄라 그랬어. 왜냐면 마지막 곡이잖아요. 그래서 형이 계산하지. 콜레스테롤 많을 것 같아. 아, 그래서 형이 계산하지. 제 기쁜 마음을 왜 모르세요? 야. 알았다. 근데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저는 형 같은 형만 형 취급을 하는 거예요. 형이 어쩔 때 가장 형 같디? 그걸 얘기해줘야 형이 좀 유지를 하지. 형이 어쩔 때 뭐야? 어쩔 때 가장 형 같디? 너 새끼야, 전라도와 경사도 얼마나 가까운데 아직도 말을 못해. 개멀다 아니에요, 형님? 뭐? 저는 형한테도 얘기했고 제 방송 중에도 얘기하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형한테는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 그리고 네. 뭐? 사이다 하나 줘요, 승인이 형. 사이다? 예. 네. 제가 아는 DJ 중에 가장 방송 열심히 하는 형이 형이에요. 뭐 방송만 24시간 틀어놓는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뭐 사소한 부분까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인 형이에요. 그 저는 이런 배울 점이 있는 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배울 점이 없으면 도망가거든요. 도망이 아니고 그냥 아는 척 안 하죠. 그 형이 뭐 방송이 망하면 저는 그냥 아는 척 안 하죠. 그게 맞다 원래. 장난이에요 형님. 뭐 맞다니까. 아니에요. 게이야. 형도 그래. 형의 사치기 뭐냐면 내 철구 형 말씀하세요. 아 게이라 그래서 철구랑 그런 개그 좋다. 네 철구 형 말씀하세요. 배울 게 없는 형 곁에 있지 않고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동생들 곁에 있지 않는다 내 신조야. 한편으로는 굉장히 냉정하지. 아 그죠. 내가 배울 게 없는 형들 옆에는 내가 안 있어. 근데 또 반대로 나를 보고 배울 동생들이 있다면 나 그 동생들 옆에 안 가. 부담 안 줘. 네, 형이 배울 게 없으면 사라져도. 사라지진 않고요. 그냥 뭐 가끔 용돈 드릴게요. 어차피 전 성공할 거라서. 제일은행 25020-53670. 어느은행? 제일은행 S 스탠다드 차타드 25020. 응 알겠습니다. 25020 외워. 25020 25020 53670 53670. 입금해라. 왜? 계좌. 야한테 얘기한 것도 무슨 상관이에요. 시청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성공이니까 계좌. 야 상관없어. 아들이다 이 새끼야. 야 이분이 누군데 임마. 서군 야 이분 여기서 팬티 까도 정지 안 당해. 비밀번호는 뭐라 엄마? 아니 형이 실제로 팬티를 두 개 입고 다녔어. 한때는. 왜냐면 튜닝 바지를 내려버리면 반스까지 다 내려가면 형이 아나콘다가 노출되잖아. 아 잠깐만 여러분 윤서 얘기를 야 윤서랑 좀 얘기해. 윤서 너무 쎄. 걔 너 아나콘다 좋아하냐? 아나콘다가 꽃이에요? 아니 윤서야. 아니, 윤서야 오빠 하나만 얘기해줄게. 윤서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거야. 윤서 이제 유튜브 다지. 네. 그럼 직접적으로 아까 네. 윤서 유튜브에 오빠 보고 있어요. 고추 뭐 아까 말했던 질사 이런 단어들을 하지 마. 네가 집에 가서 공부를 해봐. 더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뭐 여자가 이쁜 여자가 질사 이렇게 얘기하면 와겠지. 켜졌나요? 근데 이게 전 세계로 나가잖아.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럽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하나만 더 생각해보면 좋겠어. 세 번째 다리요? 어? 세 번째 다리? 아 이런 것도 역캠으로서 안 어울린다. 아 근데 나는 원래 이러니까. 근데 내가 니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해준 말이 있거든요. 방송을 보고 나서 아 이건 너무 좀 약간 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그렇게 셋드립을 싸보이게 쳐서 별풍선을 쏘는 거는 소수일 거다. 대중에게 이쁨 받는 역캠이 되라라고 제가. 윤서야 아프리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거든. 윤서야 넌 너무 이쁘고 너무 대중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그거 말고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니네들이 결혼하면 형이 사위 본다. 아 정말요? 그럼 뭐 지인이랑 사연이랑. 아 저는 허윤미 누나랑 결혼하려고. 부럽다. 부럽죠? 나도 허윤미랑 결혼하고 싶은데. 제가 그 정도입니다 형님. 가라고. 신혼여행 갈 때 델다 들어와. 어딜요? 어, 같이 가자. 뭐 저 허윤미 누나랑 저랑 신혼여행 가는데 형이 낀다고요? 그럼. 야 근데 너라면 보내줄 수 있지. 장난이에요 왜 이래. 아 형 자꾸 혼자 술 마시지 마요. 저건 장남이야. 저도 장남이에요 형님. 야 윤서랑 좀 얘기해. 윤서 얼마나 오늘 말 못해갖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윤서 얘기 좀 많이 해. 야 아니, 윤서가 근데 잠깐만 피부가 왜 안 좋다고 하지? 모르겠어. 근데 피부가 안 좋.. 막 첫 화에 피부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캠에서. 아, 야 첫 화 때 와 난 전혀 뭐. 근데 저 원래 술을 많이 먹으면 말이 없는 편이고 좀 집에 가서 자는 편이라서. 같이 잘래? 아니 별말 안 했어. 야 잘해. 윤선이 그러면 언제부터 오빠를 좋아했니? 러브더워 하고부터? 짠. 아 오빠 왜 오빠는 상처받는 걸 안 좋아하거든. 적당한 선에서 때 맞지? 아니 저도 상처받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왜요? 그냥 너무 좋아하면 네가 상처받을까 봐. 오빠는 마음을 포용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 근데 저는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한 번 막 인연은 좀 끝까지 막 뭔지 알죠? 인연이 되면은 뭐라 그래야 돼? 제가 끝까지 막 이 사람 챙기고 싶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에 갈래? 형한테 한 말이야. 형한테 한 말. 야, 에이요. 너무 똑같잖아 패턴이. 아 진짜? 우리 집 갈래? 싸도 돼? 뭐 마트 가? 너무 똑같잖아. 시청자도 지겹단 말이야. 새롭게 쳐야지.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서윤이가 자꾸 가슴을 내밀고 있지? 야 그것도 아니야. 아니 뭐 맨날 가슴 얘기고 인터넷 방송이라고 맨날 가슴 얘기. 어? 좌지우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좌지? 좌지우지? 그러지 마 좀. 색다른 게 필요하지. 야 근데 넌 너무 내밀긴 했어. 아니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나 미사일 공격 오는 줄 알았어 북한에서. 아, 너무 커서 아까 허리가 너무 크게 아픈가? 별로 크지도 않아 너 솔직히. 너 승부심 있는데 야 내가 화성인 바이러스 매니아인데 얼마나 크다고 네가. 그러면 보이지? 여기서 너보다 허윤미 누나가 더 큰 걸로. 작지. 윤미가 얘보다 작지. 그럼 다른 여자를 보고 비교한 거예요? 아니 윤미가 얘보다 작지. 제가 확인해봐 하자시죠. 아니, 야, 안 봐도 내가 봤을 때 더 큰 것 같아. 얘가 더 작아. 얘가 더 커. 말도 안 돼. 얘는 엄청 커. 얘는 심지어 컴플렉스였잖아. 큰 게. 얘 그럴 때 너 그렇지 않니? 어렸을 때 그래. 얘는 좀 엄청 커. 야, 얘가 더 커. 윤민이 요즘에 살 빠져가지고 여자가 살 빠지면 가슴살이 먼저 빠져. 근데 저는 윤민 누나 가슴보다 엉덩이가 더 예쁜 거 같아. 이 씨발놈이셔 어디까지 야 개새끼야 너 내시경 했냐? 잠깐만 와 이 씨발놈이 어디 형수 엑스레이 찍었네. 스키니 입었을 때. 스키니 언제 입었지? 처음 뵀을 때 영상으로 이렇게. 아니 처음 뵀을 때가 뭐야 옛날에 하던 거 뭐죠? 그 옛날에 하다가 폐지됐던 거. 내가 승찬이 게스트로 잠깐 나왔던 거. 먹방데이 때 제가 형수님 처음 뵀죠. 아 내가 바지 입었었지. 예 네, 스키니 입었는데 엉덩이가 이쁘지. 엉덩이 진짜 이쁘지. 아시죠? 엉덩이 엄청 부럽다. 우람이 형 부럽다. 원샷 기분이 많이 부럽다. 야 네 형님 내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아 저도 화장실 짜. 아니 화장실 저도 시스 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먼저 들어와서 서윤이랑 몰카를 좀 짜. 내가 몰카를 좀 속아줄게. 오 좋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보는 사람들은 알지만 어차피 좀 이따 들어온 사람들은 몰라. 그치. 유튜브에 편집하면 모르거든. 그치. 몰카를 제대로 쳐.
내가 제대로 속을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뭐 그냥 서윤이가 임신했다 그럴까? 아이씨 용신아 그 말도 안 돼. 아 그건 좀 심해요? 아 그건 용심했다. 너 니네가 그럼 지훈이랑 한번 했다고. 아이 새끼야. 아 그건 좀 믿을만한 거 해야지. 지훈이가 한 번도 안 했는데 한번 했다고. 그럼 내가 윤민우랑 사귄다고 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윤민우가 어때? 그건 좀 약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형님. 있어 봐. 안만 어 잠깐만 뭐를 할까? 내가 뭐를 하면 좋을까? 잠깐만 뭐 서윤이 혹시 하고 싶은 뭘까 있어? 오빠한테 하고 싶은 거? 오빠한테 하고 싶은 거? 그럼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보자. 둘이 사귄다. 그럼 제대로 해보자. 알겠어. 그 이걸 유튜브로 유튜브 영상으로 재밌게 웃지 마라. 나도 진짜 진정성 있게 속을 거야. 네. 케이야 먼저 갔다가 네가 나보다 2분 먼저 들어오고 몰카 짜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야 아케보노야 피케. 아 그 피키라는 야네가 좀 들어오고 뭐라고 반대로 반대로 아, 어, 야, 지훈아, 서윤 씨 택시비. 아, 아, 좀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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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서윤이는 이사 안 물어 하네. 괜찮아요. 아니요. 근데 원래 술을 먹으면 저는 원래 말이 더 없어지고 곧바로 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선으로 영모카? 뭘로 가죠? 뭘로 가지? 아, 우리 연희 오빠 안녕. 그니까 영 오빠 뭐가 좋을까? 아 우르라고? 나 우는 거 잘 못하는데? 아 치안 연기할게. 치안 연기. 어 치안 연기. 어 치안 척할게요. 어 치안 연기. 아, 술 취해서 연기?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은 것 같아. 아, 나 취했어요. 아, 이러면서. K, 진, 뭐라고요? K, 진짜로 꼬시기? 아, 한번, 그러면 K 오빠한테, 한번 몰카를 하도록 K 오빠한테, 아, 오빠 막 취한 척 하면서, 어, K 오빠한테, 아, 막, 아, 오빠, 막 이러면서 한번 해볼까? 사귀자고? 시시 이제 시시 아, 어, K 오빠한테 한번 그대 보도록 할게요. 아, 근, 아 오케이 오케이 진, 진지한 척. 어 좋구만. K 손 안 보이게 잡으라고? 아 그러니까 안 보이게 아 수원 형님이 이렇게 그걸 보고 응. 얘기하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나 다른 남자랑 원래 스킨십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우르라고? 아 근데 저 눈물은 정말 마음적으로 이런 게 아니면 눈물이 안 나서. 우리 케이 오빠 몰카 갈까요? 진심 고백. 지훈이 오빠랑 싸우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친할 것 같지 않아 오빠? 아, 싸울 이유가 없지. 응, 싸울 이유가 없지 오빠랑. K 오빠 고백? 오케이 오케이.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 뭐라고 고백하지? 아, 술을 먼저 취한 척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술을 취한 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오빠 막 아 저 너무 취했어요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오빠 막 이러면서 아, 진심인 척 고백하라고. 내 방송 언제 꺼요? 막 이러면서 괜찮죠? 아 뭐 고추를 만져 얘들아. 꽃은 좀 아니지. 맞아, 꽃은 좀 아니지.
볼, 볼. 아, 볼? 볼. 아, 볼. 볼은 어때요, 여러분들? 볼은 어때요? 몰래 손 만지기? 아, 근데 케이 오빠랑 저랑 막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허벅지? 아, 머리 쓰다듬으라고? 목덜미 잡으라고? 어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할 때 막 어디가 제일 좋아요? 케이 손을 몰래 잡고 케이 표정을 보자 이러는데 허벅지? 아, 한번 도전해 볼게요. 허벅지 한번 도전해 볼게요. 곧바로 오면 좀 그렇고 제가 좀 아, 좀 취했어요. 한 잔 더 마시죠. 이런 다음에 한 잔 딱 마시고 그 다음에 허벅지를 한번 만져볼게요. 콜? 자연스럽게 서윤아 이런. 아이, 저 이런 거 잘하죠. 저 이런 거 잘하죠. 믿죠? 믿습니까? 아, 그러면 화장실 가면서 화장실 가면서 딱 들어오면서 좀 취한 척을 하는 거야. 아,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좀 취한 척을 하는 거야. 아, 갔다 와서? 그런 다음에 아, 나 취했어요. 아,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갔다 오면 또 명몰카 당한다고? 아, 근데 나는 우리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나 믿죠? 나 믿죠? 잘하자 이러는데 여러분들만 저를 좀 해주시면. 아, 근데 나 진짜 어지러워 조금.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저쪽에서도 준비한 것 같다고? 에이, 설마. 내가 당할 각이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난 절대 안 당할 거야. 난 절대 안 당할 거예요. 서연이를 믿자 이러는데 걱정 마세요 나 믿지. 두 분 다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너무 안 와? 뭐지? 왜 이렇게 안 오지? 뭐지? 아, 이거 뭐야? 도망간 건가? 아, 설마 혼자 이렇게 두고 도망가겠어? 여기 핸드폰도 있고 이 핸드폰도 있고 여기. 아, 우리 최근 오빠 지갑이 있네요. 우리 최근 오빠 지갑이 있네요. 지갑이 있는데 무슨 뭐 먹튀각이야. 응, 한도 추가 지갑. 지갑 숨길까? 아니, 오빠가 가지고 있어. 오빠가 가지고 있어. 오빠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오빠 숨겨요. 모르겠는데 오빠 술 취했어요? 막 이러면서. 케이 오빠 온다. 갑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게 있었어? 아, 나 머리 아파. 그래? 우리 주소가. 아, 진짜로 장난 아니고 머리가 닥쳐 닥쳐 닥쳐. 그러면 우리 최근 형이 없는 틈을 타서 몰카 한번 할까? 아, 근데 진짜 머리가 아파. 어딜 만져? 저 서윤님 열하시는데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머리가 아파서 미쳤어. 어쩌라고 자꾸 나를 왜그러지인데 도라이가. 서현님 여러 팬분들 중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근에 몰카 한번 할까? 알았어요 오빠. 근데 뭘? 몰카 한 거?
뭘 몰카는 거? 아 이렇게 막 취한 척 하는 거. 응? 아니야? 취한 척. 어. 취한 척. 아니 나 저기 가서 방금 울 뻔해서 온 거거든. 왜? 그냥 뭐 이런 얘기로. 그래서 내가 먼저 잘 뜬 건데 몰카려고 그랬어? 응. 시청자 여러분들 몰카 하기 전에 잠깐만 진지한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저는 최곤이 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최곤이 형한테 배울 적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최곤이 형을 너무 좋아해요. 잠깐만 진지충 좀 할게요. 네. 근데 최곤이 형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최곤이 형에 비해서 10분의 1도 시청자가 안 나오는데 최곤이 형보다 별풍선을 많이 받아요. 진짜. 저는 하루에 그래도 만 개, 2만 개, 뭐 3만 개 뭐 이렇게 받아요. 근데 최곤이 형 방송에서는 실내 방송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최곤이 형을 너무 좋아하는 동생으로서 최곤이 형이 그 실내 방송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내 방송에서 잘 돼야지 편하잖아. 그러니까 최곤이 형 좀 많이 도와주세요. 최곤이 형이 오늘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너희 두 명 봤잖아. 최곤이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이렇게 방송합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도 나는 너무 거기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뭐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지 아니까 어떤 심경일지 아니까. 근데 최곤이 형이 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금요일로 러브더워가 땡겨진 거? 미뤄진 거? 맞아, 이것도 맞아. 너무 나는 마음이 아팠어. 우리 세 명 중에 뭐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뭐 억지로 막 이렇게 쏘라는 얘기 아니고 그냥 여유 되시는 분들만 최곤이 형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최곤이 형이 잘 됐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도 물론 잘 됐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최곤이 형이 힘들죠. 힘든데 안 힘든 척 하는 게 난 너무 슬퍼요. 아, 맞아. 눈을 보면 눈을 보면 아는데 최곤 오빠가 되게 눈을 보면 요즘에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되게 슬퍼 보여요, 솔직히. 그게 억지로 이렇게 밝은 척하고 그런 게 티가 나요. 카메라를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청자분들 최근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는 경험 있으신 분들이 알 것 같아. 뭐 자기의 진짜 소중한 사람이 뭐, 뭐. 저는 솔직히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건강하시고 근데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난 진짜 저렇게 못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난 저렇게 못해.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방송하고 난 저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저 형한테 아 저 형한테 진짜 배워야 되겠구나 싶은 거. 진집 받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몰카를 뭐 할까? 오빠 나 취해 또. 미친. 너 취했는데 어쩌라고 뭐 우리 주소를 알려달라는 거야? 최곤이 형은 챙길 사람이 너무 많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최곤이 형은 챙길 사람이 없어. 지훈이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최곤이 형이 진짜 와 EBJ 존나 좋다 EBJ 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최근 올 때 맞춰서 키스하고 있어. 지금 다 하고 있으면 안 될까? 오빠가 여자 안 만난 지가 3주가 넘어가지고. 윤서야, 앉아.
적 있으라니까. 아 오빠 못 지나갈 것 같아. 응? 못 지나갈 것 같아. 3주가 뭐야? 니네 임신 3주야? 형. 술 괜찮죠? 지훈아 취했네. 이거 뭐 없는 거 내한테 왜 주려고 그래? 뭐 칭성사이다다 보여주려고. 협찬 받아요? 섹시하다. 괜찮죠? 아 그럼 형은 안 취해. 아 취하지 취한데. 아 저는 안 괜찮아요. 왜? 취할 것 같아. 취해라. 10개 감사합니다. 술 먹고 취하는 거야. 야 술은 취하라고 마시는 거지. 뭐, 야 물 마시고 뭐 시원하고 밥 먹고 배부르고 살면서 늙는 건데. 근데 너 허벅지까지 빨개진다. 응, 다 빨개져. 허벅지 보지 마. 섹시하다. 허벅지 보지 마라. 저 온몸이 다 빨개져요. 그래? 야 하지 마라. 아, 그럴까요? 밝혀라. 네. 근데 뭐 여자친구한테 이런 행동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여자친구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친구라면. 여자친구는 뭐 그럼 형 신경 쓰지 마요. 왜? 제가 무슨 행동하든. 아 그냥 여자친구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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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신경 쓰지 말라. 야 BJ잖아. 야 카카오 택시에서 보내드려야 돼 소연님. 아 갈 데가 있다고 하던데. 갈 때 집에 가지고. 너는 남자친구가 먼저야 방송이 먼저야? 남자친구 없어 병진아. 아 그래. 아 남자친구가 그래, 먼저죠. 남자친구 아 형 열혈들 챙기려고 하는 거죠. 남자친구가 먼저라고 그랬는데? 네, 뭐 위너님, 뭐 회장님 이름 뭐? 야 그냥 얘기해. 회장님 이름 뭐야? 얘기해. 진짜 얘기해? 얘기하라고. 나 상관없어. 아 얘기해. 최근 형한테 얘기해. 난 저 형한테 뭐 숨기는 거 싫어. 아 근데 지금 방송 중이라서. 아 얘기해. 돈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야 방송 켜져있어. 뭐해? 아 아니, 형 그래도. 아 근데 방송 켜져있어가지고 좀. 아씨 얘기하라고. 뭐 진짜? 얘기하라고. 오빠 얘기해. 나 내 얘기하라고. 네 입으로 얘기해. 네가 나중에 후회 안 하게. 사실 사겨둘이? 먼저 말씀 못 들었어 죄송합니다. 아, 정말 미안해요. 뭐 얼마나 됐는데. 그래도 여캠이다 보니까 제가 지켜주려고 했는데. 왜 공개하는데? 공개하려고요. 결혼까지 생각하니까요. 그럼 뽀뽀해봐. 그래도 열혈이는 모신데 그런 스킨십은 좀. 카메라 좀 잠깐 올려봐. 뽀뽀해봐. 할 수 있어요. 뽀뽀해봐. 하나 둘 셋. 알았어 이제. 언제부터 사귀었어? 저희 러브더워 2회 끝나고 나서 둘이서 커피 한잔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잘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 니네 어울렸어. 근데 얼마? 형한테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역캠이다 보니까. 얼마나 사귀었어? 러브더워 2회 때부터 하면 뭐 얼마 안 됐죠. 3주 2주 정도 됐죠. 근데 이제 형한테 먼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 오빠 나 술 못 마시겠어. 니잔 아니다. 아 맞아? 나대지 마라. 하여튼 먼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나한테 제일 처음 말한 거 아니야 지금? 예 형한테 제일 처음 얘기했죠. 네 형 괜찮아. 형도 만났어. 딴 BJ. 예. 얘예요? 난 만난 적이 없는데? 응. 지켜줄게 그럼. 나 오빠랑 처음 만났는데? 누가 별풍선 311개만 좀 사봐요. 3인이라 간첩신 거 아니야? 예 맞죠. 근데 진짜 형 둘이 뭐 있었어요? 아니야 나 오빠밖에 없었어. 아 건들지 마라 보라. 없었어. 형. 야 준규야 여자 형. DJ들이 저 형 동생이라면서요. 뭐 있었어요? 아니까 서윤이가 날 좀 좋아했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아니다 아니다 했는데. 잤어요?
형! 우리들이, 솔직하게 우리들이 만나면서 자를 쓴 적은 없어. 우리는 그냥 줄자까지 써봤는데 컴퍼스는? 컴퍼스 써봤어. 중요하거든. 어? 미안하다. 근데 너 왜 얘기 안 해? 야, 그만하잖아 이제. 그만하자. 좋아했습니다. 여기까지로 유튜브 영상 재밌게 편집해주는 걸로 한잔씨 형님. 아, 형 술 드셨구나. 지금 한잔하자. 우리 게이가 타주는 술이 진짜 맛있구나. 열 받대. 형제 안 되지? 열 받대. 된다. 고기 왜 너 안 먹어? 아, 천천히 먹고. 이제 안주니까. 형님. 아. 왜? 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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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희 고기 1인분만 넣어주시면 안될까요? 네. 아, 예, 요거 말고 저희도 뭐 따뜻하게 먹으려고 1인분만 넣어주세요. 아, 하이클리스 500개? 아, 형님 여기. 아, 고기가 있구나. 아, 예. 500개 감사합니다. 케이 왜 저래? 케이랑 서윤 사귀어요. 늦게 들어왔으면 씨부리지 말고 있어라. 아, 시청자한테 반말하지 마. 씨부르지 마요. 예. 시청자 뭐가 됐든 소중한 사람들이야. 예. 조용히 계세요. 그러지 마. 아이, 썩을 새끼들아. 별풍 좀 부사, 이씨. 썩을 새끼야. 먹어. 화장실 좀 다녀. 안 돼. 가지 마. 아, 윤소야. 300. 어, 우리 소야 오빠다. 맨날 나 진짜 이럴 때 조패고 싶어요, 진짜. 야, 우리 좀 빼라. 우리 좀 하지 마라. 어, 우리 그 단어가. 연락처 알아? 만난 적 있어? 어디 사는 분이야? 본가 어떻게 돼? 연락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 연락처도 알아? 네. 공유해줘. 형님, 저희 방송도 한 번. 아, 윤서님 감사합니다. 네. 윤서야, 아빠 고마워요. 윤서 하면은 네 팬이 아니네? 아니요, 제 팬이에요. 아니지, 네 패밀리 내기 있을 거 아니야? 어, 그거 아니. 중에 쏘. 어. 아, 그러니까 또만 넣으면은. 아니, 아니, 뒤에 이모티콘이 아, 있는데 그것만 있어요? 넣으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9등인가? 뭐가? 그 아, 윤소님이 19등인가 아, 그렇지 않아요? 열혈팬. 야, 서윤방 열혈이면 진짜 많이 써졌다. 아니요,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 않아요. 죄송한데 제 반도 안 되거든요, 형님. 네가 열혈컷이 어떻게 되나? 열혈컷 한번 깎아? 형보다 제가 높죠? 미친 새끼야, 형이 높. 야, 얘기할래요? 형 6년 했어. 그럼 여기 고기 속이 내기. 어차피 응. 형이 쏘는 거고. 아니 그거 말고 그냥 내기예요. 내기. 뭐 열혈컷이면 22? 어 22. 근데 어떻게 확인해? 양심에 걸고. 어 보여드리면 되지. 아 양심 걸자 양심. 어 알겠어. 8만 개. 뭐? 8만 개. 나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왜? 나부터 얘기하는. 나 동생이. 나 아직 얘기 안 했다니까. 그럼 형 몇 갠데요? 22가? 양심에 걸고 8만 개가 20이라고? 양심에 걸고 우리 회장 우리 회장 야! 잘 먹었습니다 형님! 술 좀 가지고 올게. 오빠 진짜 멋있네요. 어 윤수야. 네 삼촌은 야 오빠 하지 말랬지? 삼촌이라고 해 빨리 삼촌. 네 삼촌. 어 삼촌은 별풍선 수입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 뭐라고? 근데? 야, 너 회장이 8만 개 아니야? 회장은 90만 개? 헐! 와! 뭐라고? 90만 개? 90만 개면 아, 대박. 9천만 원. 9천만 원. 너 이거 공개한 적 있어? 그것도 안 돼요? 뭐가 안 돼? 90만 개가 안 돼요? 방송 6년 했는데, 나 3년 했는데? 오. 안 쳐가지고, 안 쳐가지고. 오빠 몇만 개인데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거. 야, 뭐, 별풍선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방금 쏘라며. 뭐? 방금 쏘라고 그랬죠. 아니야? 쏘지 말라 그래요? 야, 술 줘. 진짜야? 아, 진짜 뻥 아니야? 90만 개야? 근데 제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뭐? 제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 높은 비율도 있어요. 1억 넘게 쏜 사람도 있다고? 어, 추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같이 갈까? 아, 아니야? 어. 지윤아, 한잔하자. 형, 저희 이거 저희만 마시고 같이. 형 먼저 드셔가지고. 야, 네가 하는 비제 중에 제일 많이 받는 비제 누구야? 세아야? 세아. 세아에 비해서 제일 열할 것이 족밥입니다. 야, 형은 왜 안 되냐? 세아, 뭐 이런 찬이 이런 애들 비해서 형은 왜 무반이 못 받냐? 형 고추한테 별풍선을 받으니까. 형은 왜 여자들이 안 들어올까 형한테? 형도 좀 괜찮잖아, 키도 크고. 형은 뚱뚱하니까. 뚱뚱하면 왜 여자들 싫어하냐? 싫어해. 아, 내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나? 괜찮아. 서윤이가 앉았던 의자가 되게 냄새 맡지 마요.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하지 마 형. 냄새는 이 새끼야. 냄새 맡지 마. 의자 옮겨주려고 그랬어. 아 진짜? 말도 안 돼 서윤이. 누구 인마 편하게 앉으려고. 너 진짜야 그거? 50만 개? 거짓말하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진짜요? 야 그럼 진짜 100만 개 넘는 BJ도 있냐? 여 BJ는? 러브 더 페이 얘기해도 돼? 페이 아 얘기해도 돼. 왜냐면 공식 됐어. 저 4배입니다. 저의 4배입니다. 네가 20 받으니까 형이 100 받는 거지 뭐. 네. 저의 4배인데 뭐. 그러니까 남캠방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이 only 별풍선이고 뭐 이 새끼가 네 금액 얘기했지? 야, 아니야 얘기야. 네 금액 얘기했지. 씨, 아니, 야 새끼야, 나도 다 올리는 새끼야. 이씨, 야 새끼야. 200?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형이 인정하시는 부분. 아 그래? 어, 나는 별로 안 했거든. 어, 그래? 아 새끼가 이 다음 한 번에. 야, 야 그렇게 닦아본 마. 네 형은 얘기했다. 형은 이 금액이 나한테 안 맞는다고. 형이 이 금액 안 받겠다고. 부족하다고? 이 형 진짜. 그냥 뭐 지방만 많은 줄 알았는데 욕심도 많네. 준규야, 아우 예. 준규가 방송을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준규 고기 하나 먹어야죠.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먹고 싶은 닥쳐요. 네. 준규 파트너 BJ인가 지금 베스트 BJ인가? 베스트 BJ입니다. 파트너 BJ 할 마음이 없지? 아.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서우람 형. 저 파트너 BJ 되고 싶습니다. 나오고 마음이 있어? 서우람 형! 어 그래? 그럼 뭐 좀 닥치고 있어라. 네 알겠습니다. 안정. 서윤이가 지금 가. 허벅지 예쁘다. 야이씨! 아이 그만 봐 임마! 아이 진짜 너 대놓고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야! 그만 좀 봐. 알겠습니다. 그만 좀 해. 네. 근데 여기서 중간에서 잠깐 여기 가게 홍보를 하고 가죠. 왜냐면 저희가 너무 오래 여기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친 거야? 매니저분 한번 올려주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다친 거냐고. 아니 안 다쳤는데. 케이 별로지 않아요? 니가 더 별로예요. 야 시청자한테 니라니. 아 예. 매니저분 아 근데 여기 청담동들도 좀 청담동 매너가 있어야죠. 매니저 아 형 마감해야 되지. 어? 아 그래 아니, 고기 하나 더. 고기 많은데. 고기 하나만 더 시키면 그러면 우리 고기 말고 뭐 없나요? 탕 같은 탕. 아 근데 탕 시키면 형님 힘들어. 그래. 매니저 개새끼야. 삼촌. 삼촌. 그래 이거 먹고 가자. 밥 먹었어? 밥? 밥. 형은? 차돌된장 말이야. 일어나. 차돌된장 뭐? 된장 말이네. 엄마 정신 차려봐. 형 여기 주소가 메무르기 뭐야 메무르기. 여기 주소가 뭐지? 19-2번 형 여기 청담동 몇 번지죠? 청담동 19-2번지. 왜, 왜, 왜 지금 누가 온대? 소고기집. 누가 온대 지금? 아니야 왜? 시청자분들한테 여기가 고기 맛있다고 알려드린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너희 새끼 시청자들한테 알려줘서 시청자들이 이거 개성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여기를 알아야지 형이 또 저분한테 까고 가서 할 거 아니에요.
할 거야. 아, 저 최근님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형이 또 어깨가 막 이마해져가지고. 야, 다시 볼 형은 아니야. 야, 뭐 하는 거야? 뭐야, 너는 왜야? 뭐. 아, 나 형 얼굴 가까이서 보고 싶어. 야, 미친 새끼야, 뭐 사랑하냐? 나 왜 그러냐? 형, 좋아하지. 사랑까지는 아니고. 형이 고추가인데 저거 어떻게 좋아해요? 야, 식고형 라인 타, 너도. 어? 식고형 라인 타. 이 말은 좀 약간 철회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잔 주라. 예, 알겠습니다. 어, 뭐 주시는 거예요? 어, 형수님. 형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감사합니다. 청담동! 한 번만. 청담동, 굿바이! 청담동 19-2 이머지 1W. 각각 미디어 뮤즈 주변에 있고요. 아, 나 지금. 근데 나 이렇게 최근 형이랑 술을 이렇게까지 많이 마셔보는 건 처음인 거야. 네가 뭐 이거 너 옛날에 형이랑 엄마. 아, 그때는 형도 안 취했고 나도 안 취했잖아. 나 취했어. 임범이랑 먹었어. 아, 그날 오빠 나 취했어. 임범이랑 먹었을 때 많이 먹지 않았냐? 아, 그날도 많이 마셨죠. 적당해라. 네. 좋단다. 아, 형 고마워. 고맙다, 예이야. 너 때문에 형이 행복하다. 형이 진짜로 와. 좋다. 우리 윤서도 너무 고맙고. 윤서도 삼촌을 불을. 취했어. 야, 나 아는 사람이 여기 나온다고 전화했다. 아, 와, 아, 역시 아, 최근TV! 아, 최근TV! 아, 현재 시청자 3만 명 정도 아, 보고 있는. 거기 오는데 시험 나왔다고 지금. 후! 하루 이틀 다 하는 거지. 와, 근데 진짜 술 잘 마신다.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지 않아요? 어쨌든 형 능력인 거죠. 맞아. 야, 형이 용돈 좀 줘라. 제가 육회 먹지. 육회 완전 감사히 먹겠습니다. 야야, 살 거야. 뭐? 이게 무슨 소리고? 어? 무슨 소리예요? 보통 공룡 지나간대. 어머니를 잃은 어떤 아, 그 아, 그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알았어. 아, 진짜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장난친 거야, 새끼. 아주 아까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다. 방금 있어. 야, 내 지갑 어디 있어?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야, 제가 할게요, 형님. 아니, 제가 할게요. 야, 장난 아니, 내 지갑 잃어버려. 니네가 하더라도 내 지갑 어딨어? 가만히 뭐? 아니야, 찾아봐. 왜 니 가만히 없어? 오빠 두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찾아봐. 야, 씨! 찾아봐, 씨. 지갑이 없다니 말이 돼, 씨. 아, 제가 할게요. 저 지갑 있어요. 아, 야. 니 지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지갑이 없어졌다.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요. 형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은 괜찮은데. 야, 내 고추 만지지 마. 그건 배가 아니야, 고추야. 야, 바깥 주머니 없어. 야, 쉽게 만지지 마네. 없어? 없어? 야, 내가 마지막에 긁은 게 저 거기서 긁었었는데. 17cm가 안 된 거 같은데. 좀 허세 아니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헐, 진짜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 집에서 계산하고 나왔잖아. 여기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형이 계산하고 나서 형 혼자 나왔잖아. 그래, 여기 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있지? 서현아, 어디 있지? 야, 저거. 야, 잠깐만, 나 벌려봐. 큰데 아, 형님. 아, 미안. 형님. 아, 미안. 되게 넓어 보였어. 이건 제가. 아, 알았어, 미안. 형수민이. 아, 미안하다.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미안하다. 형님. 아니, 왜 없지? 주머니 한 번. 주머니가 이게. 형, 뒷주머니 봐봐. 에이, 뒷주머니 없어. 헐. 야, 지갑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헐, 어떡해? 진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아, 있어. 여기 있어. 야, 찾아. 근데 내가 저기 갔다 올게. 담배 핀 데 갔다 올게. 헐, 설마. 그래, 담배 핀 데 갔다 와봐라. 아이, 어, 있어. 아이, 방금 내가 계산하고 왔는데. 야, 제대로 찾아봐, 유지훈이. 네. 형이 너한테 지갑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예. 야, 아까 지갑
내 테이블 내 쪽에 있었다고? 내 지갑이? 지금 죄송한데 그 돼지의 지갑이 없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정신사 나온 점 죄송합니다.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저기 담에 있는데 도 없어. 어떻게 진짜 없다고?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잃어버릴 데 없잖아. 여기 들어와서 야! 내 들어올 때 지갑을 들고 있었어? 어? 아 그럼 내가 화장실 가서 누가 아유 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갑에 큰 돈이 있는데 지훈아! 지훈아! 알았어 지훈아 누가? 아, 야, 뭐, 씨발, 이런 분위기 지갑을 숨겨요, 지랄뱅이. 야, 이 누가 둘 중에 누가 생각한 거야? 그런 거 없는데? 누가 하자 그런 거야? 누가 여기서 시청자분들 중에 지갑을 하자 그런 거야? 나, 우리가,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아 우리가 예 잘했어요 잘했어 지갑 어디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잖아 오빠가 보여줬다 지갑 쪽 오빠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 아 진짜 아니 우리 진짜 밖에서 진지한 얘기하고 있었다니까 아 진짜 우람 씨 야 화장실도 없어 우람 씨 어 뭐 요 지갑 여기 있네 어디 요 바로 의자 아니 여기 있는데 왜 몰랐어요 오빠? 내 공둥이 뒤에 있었어? 네 아 진짜 오빠 취했어요? 아니 이 형 엉덩이도 살쪘으면 지갑이 안 느껴지나? 어 다행이다 아 근데 생각보다 얼마 없네요 아까 뭐 돈 많다고 돈 많아 얼마 없네? 야 돈 많잖아 어 뭐 5,000원 만원 2만원 25,000원 좋다 야 어디서 찾았어? 아 여기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 아 진짜 야 내가 엉덩이가 살쪄가지고 야 이씨 유지훈 씨 니가 정면에 있으면 봤을 야 유지훈이 없냐 250만원이라고 진짜 죄송한데 진짜 25,000원이에요 아 보여줘도 돼 한잔씩 형 야 고맙다 야 오늘 사줘 고마움 형이 싸야 아이 가야지 여기는 다리 떨지마 윤서야 목 따라 근데 가슴 떨어도 되냐? 야 환자님 그만 좀 해라 얘 뭐 그럴까요? 형님 빼면 시체냐 얘는 뭐 그만 좀 해 얘 뭐 가슴 빼고 할 말 많잖아 얼굴이 예쁘잖아 네 얼굴 좀 얘기 좀 하고 그래 나는 서윤이가 가슴이 껌딱지여도 나는 서윤이니 아 정말요? 나는 아무데나 놔줄 그 기왕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 똥 땄어. 설때 똥 땄어. 또? 나 설때 똥 땄어. 적당해라. 야, 고맙다. 이 정도만. 잠깐만. 근데 이렇게 지갑 차려. 차는... 근데 형이 가방이 없네. 가방 어디 언니 넣어놔주라. 형이 잊어버린 거. 미안하네. 제가 센스 있게 서윤이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형. 어. 6회 나왔다 6회 어 말해 6회를 어디다 놔주지? 아 일단 뭐 일단 뭐 이게 너무 푸짐하다 아자 형 잠깐만 자 이거를 빼고 어 빼버려 요기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야 유지은 씨 야 형 여기 있잖아 지금 접착하면 정면에 있으면 봐줬어야지 형 여기가 청담동 98 형이 몇 번지요? 19-2번지 오빠 삼촌 나 먹었어 아 먹었어? 삼촌 나 먹었어 삼촌 야 남들 텐데 윤서야 네? 오빠는 아, 삼촌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삼촌 윤서야 내 삼촌 네 마음을 알아 네 마음 아는 게 나는 이미 아, 내 삼촌
윤수야. 아, 네. 모든 여자들이 날 다 좋아한다. 윤수 너만큼은. 내 삼촌. 야, 쟤 줘. 내 불러. 안 먹어. 아, 오빠. 안 먹어. 오빠. 오빠?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멋있다. 오, 야, 섣불이 뒤지는데? 야, 뭐야, 무슨 된장 뭐야? 어휴. 아, 장난이다. 삼촌. 어? 삼촌. 어, 먹고 있어. 아, 네. 삼촌. 먹고 있다니까. 내 삼촌. 어, 맛있다. 아, 맛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잔주세 형님. 못 먹겠어요. 서인 역삼동 서인 흑기사. 흑기사? 응, 흑기사 한번 가자. 단 방송이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네. 키스? 키스는 너무 약하지 새끼야. 그게 약한. 오늘 시청자가 있는데. 섹스. 야, 미친 새끼야. 야. 한촌. 당사자가 좋다잖아 형님. 새끼야. 내가 언제 좋다 그랬어? 아니에요. 너 말고 너 말고. 근데 서인이는 내가 봤을 때 스킨십 안 좋아. 진짜? 방송이니까 세 보이는 거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인이가 방송에서 스킨십이 안 좋다. 뭐 이런 남자가 좋다 저런 남자가 좋다. 근데 결국에 외모 지상주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진짜로 저를 막 사랑받는 느낌을 느껴주는 남자가 좋아요. 똥 싸고 있네. 아니 진짜로. 나 그 얘기 제일 싫어. 아 근데 진짜인데. 사랑받는 느낌을 줄게. 네. 윤수. 밤마다 네 영상 부르고 난 내 물티슈를 너만 위해 준 건데 사랑의 순간. 근데 여자는 다 똑같지 않나? 다 다르다. 대한민국은 참 잣 같은 게 삼촌.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심해요. 야, 이거 누구 거야? 물이야? 아니, 얘, 얘는 얘는 더 맛이 취할 것 같다. 그럼. 아, 이렇게 사줘야지. 그럼 형이 마시요. 어, 내가 뭐. 형이 마시죠. 서윤이가 따라줘. 누구 누구 거야? 아, 윤석 거야. 윤석 거야. 아, 나 못 마시겠는데. 내가 희소한 거 안 했어, 못 참아. 내가 따라줘. 지훈아. 근데 지훈이도 은근히 술을 잘 마셔. 야, 우리 가족 같대. 첫째, 둘째, 막내까지. 야, 형이 첫째 형이고 네가 둘째고 막내 같대. 막내 좀 약간 두드려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야, 이 새끼야. 그래, 여동생 때리는 게 어딨어. 맨날 여기 막 줄 꺾고 다니고. 아, 샤프심이에요. 너 문신했냐? 아니, 샤프심이에요. 샤프심. 문신했어? 아니, 샤프심. 어디? 봐봐. 심? 아, 친오빠니까 보자. 야, 좀만 보자. 보자. 야, 이 새끼야. 둘째. 아, 이거 아니야? 야, 이 새끼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새끼야. 형도 안 봤는데 새끼야. 형이 우리 집에서 야동 검색했을 때 뭐 나왔어요? 아, 미안해. 근친 나왔죠? 근친 나왔어? 야, 안 돼! 야, 윤서 건드리지 마. 그럴까? 윤서 괜찮아? 근데 이런 분위기? 네. 그래. 네가 너 이미지. 근데 그 형이 야동 검색했을 때 우리 집에 나온 것 중에 내가 해명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뭐? 근친이 진짜 아니라고. 그 여자가 예뻤다고. 아, 예뻤다고. 전문만 보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막 가족을 건드린 그런 사람 같아가지고. 아니, 플레인 안 했어. 플레인 하면 안 되지, 형님! 그러면 안 돼, 임마. 굿집 열어서 플레인 하면 되지. 그럼 나는 윤민이나 집에 가서 잘난다. 윤민, 윤미 집 주소 아냐? 알지. 네가 윤미 집 주소 어떻게 알아? 내가 뭐 보내준다고 알죠. 내가 뭐 보내줬었어. 야! 카톡으로 보내. 근데 그때 공유하자 유미. 택배를 받을 때 형도 같이 있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나는 뭐 없어. 아 진짜?
한잔 하시오. 사실 저도 새끼야. 저도 구라해. 사귄 지 1년이다. 진짜? 근데 강남 사시잖아. 내가? 아니, 형수님. 근데 왜? 그냥 그렇다고. 그 집 깔끔하더라고요. 이 새끼가. 아, 한잔 하시오. 아, 한잔 하시오. 아, 그 집 깔끔하다고. 방송에서 봤지. 꽃빈, 화이팅! 뿌잉뿌잉! 아, 근데 이런 건 멘탈 안 나가. 나도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 네, 먼저 마시죠. 나는 그 사람이 항상 잘 됐으면 좋겠는데. 먹어, 이 새끼야. 그분이. 야, 잘 됐으면 이 새끼야. 그 남편이신 분 얼마나 많이 보는데. 저보다 못 벌 텐데. 야. 100% 확신합니다. 50억 부자래, 50억 부자. 아, 진짜요? 오. 저보다 잘 보시네요, 형님. 그럼. 러너 형님. 멋있습니다. 아, 러너 말고. 누구 얘기한 거? 아,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왜 러너가 왜 나와? 에? 나 꽃빈님 얘기한 거 아니야? 네. 런닝맨. 아니, 다른 여자 BJ. 누구? 꽃빈 말고. 허윤미? 아야! 아, 나 꽃빈님 얘기했어. 나 안 먹어. 삼촌. 삼촌이 그러면은 기사 해주고 소원 하나 빌어도 돼? 네. 그래? 지훈아, 가서 CD 좀 사. 네? CD 좀 사. 콘돔. 야, 이 새끼야, 무슨 콘돔. 아니야? 새끼가, 야, 앉아있어. 이 새끼가 무슨. 그거 아니야? 야, 조카한테 무슨. 이 새끼가 무슨 말도 안 됐어. 삼촌이 한잔한다. 네. 우리 조카 거. 네. 이 새끼는? 할 말이 안 할 말이 있지. 그 좀 오래 하는 거 있잖아. 아~ 오래 하는 거. 마취에 들어간 거. 자, 소원 얘기해봐. 아, 형이 얘기해야지. 아, 내가 얘기해야 돼? 어. 뭘 얘기해? 몰라, 너. 형이 마셨잖아. 예능으로 하냐? 다큐로 하냐? 예능. 예능. 우리는 BJ예요, 형님. 나 한 번만 빨아줘라. 방송에서 엊그저께 만 명 가까이 보더라고. 좀 심하다. 방송할 때 최근 TV 한번 제가 네가 빨아주다. 와, 이거 진짜 심하다. 더럽다. 최근 TV 재밌다고. 내가 한 번만 방송에서 멘트로 빨아주라. 진짜 그거만 한 게 없을까. 진짜 더럽다, 그지? 야, 이 새끼야. 빨아달래. 야, 이 새끼야. 진짜, 와. 멘트로 한 거지. 내가 좋아하는 형인데 빨아달래. 이거 완전 새끼야. 이거 정신나간 거야, 이거? 싸가지 없는 새끼. 마! 마! 내가 빨아줄게. 우리 집 와서 빨래 빨아봐. 어, 그럴까? 아, 형이 지금 3일째 안 갈아와 입은 빤스 있거든? 아. 근데 방금 형 멘트가 좀 심해가지고 얘가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은데. 야, 네가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아니야. 찌부니까. 형, 입장 보고 생각해봐. 어. 내가 형수님. 아, 이 새끼야. 그건 아니지, 새끼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지, 형. 이거 좀 심했어, 역행한테. 그래. 심했나? 그럼 그냥 만져달라 그래. 빨아주는 것도 심했고. 아, 알았어, 만져달라. 그러면. 아, 만져줄까요? 좋다. 아, 만져. 오빠의 아. 성감대가 여기라고. 어허. 내가 성감대라. 여기야. 형, 여기 나와봐. 하지 요, 마라. 약간 튀어나온 부분. 개인 여기, 개인 여기야. 야! 이 새끼가. 아, 한 번. 오! 오! 오직 한 여자만 만질 수 있는데요. 그럼 한 남자로 나 끼워주면 안 돼? 너는 만질 수 있어. 왜? 서면 안 된다, 형님. 야, 일어서면 안 된다고. 일어서면 안 된다고. 아니, 나 좀 만지게. 아, 야, 하지 마. 좀 커졌네. 야, 이 새끼야. 잔 좀 지금. 아, 이 새끼가 이거. 아, 맛있네, 맛있어. 근데 오늘 저희끼리의 뒷부분이 재밌다, 그죠, 형님? 그 우리끼리 하는 건 처음이지? 네, 우리끼리 하는 건 처음이죠. 게스트 없이. 뭐, 아, 게스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는 무슨 아프리카 운영자님들도 있고. 그죠, 그죠. 야, 윤서야. 네. 오빠, 나 취했어. 미친년은 너무 심한 거 아이가? 누가? 미친년은 좀. 누가 미친년이야? 너무한 거 아이가? 야, 너. 너 서윤 씨한테 미친년이라고 그랬어? 아니, 지윤이한테 그랬는데. 아, 저 나. 너 찔렸어? 야. 나한테. 지윤이가 얼마나 남성 호르몬이 없어서 인마 지윤이한테 미친년이 뭐야? 연인 놈인데. 근데 안 서더라고. 그래서 연이라 그랬지. 안 서면 연 아니야? 그렇지.
최군연. 아 혹시 모르지 오빠. 우람연. 우람연 최군연. 근데 이거 드립치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 형님. 알겠어. 생각나면 얘기해줘. 다음 얘기하자. 야 근데 지금 주신 게 너무 아우 밥이다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게 그냥 김치찌개인 줄 알았는데 밥이네. 형 이게 그냥 찌개인 줄 알았더니 밥이네 안에. 차돌 된장말이라고. 차돌 된장말이? 오 야 야 밥 좀 먹자. 청담동 19-2번지? 오 밥이야. 오. 몇 번지 봐. 시은 오빠. 아 우리 삼촌. 나 있어. 아 삼촌. 나 있어. 삼촌. 씨발 개나 소나 다 챙기네. 괜히 설렜네. 오케이 줘. 안 먹어. 아 꺼져. 아. 안 먹어. 맛있다. 우와. 지윤아, 지윤아, 맥주 두 병.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승훈이 형, 어? 괜찮아요? 형, 괜찮아? 뭐? 우리 좀 아, 괜찮아. 새벽 2시 마감이잖아. 아이고. 형, 진짜 좀 실시간 누적 시청자 수 4만 명 넘었어. 아 지금? 4만 명이 98 한우를 보고 있어. 심지어 유튜브에 올라가. 자 청담동 몇 번지죠? 19-2번지. 2번지. 청담동. 어? 청담동에서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바로 그 파라하는 우리가 맛있지? 네. 아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야 대희야 너도 먹어봐. 와 진짜 맛있다. 와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음식을 제 입으로 제 손으로 안 먹어요. 그러면 여자가 먹여주는 거면 어떡지? 서윤아. 네? 6회. 아 그거 말고 6회. 서윤아 6회. 6회에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느껴져서 못 먹겠다. 서윤아 6회.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근데 처음에 방송할 때보다 시청자가 한 1500명 정도 더 늘었어요. 몇 명인데? 지금 4000명. 응? 서윤이 착하다고요. 형님 그건 제가 봤을 때 삼촌! 방송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요쪽은 약간 삼촌 느낌. 삼촌 챙긴 느낌. 먹어. 저는 좀 약간 남자를 챙긴 느낌. 와 기가 막혀. 유쾌해 줘봐라. 네 오라버니 더 드릴까요? 딴 거 줘봐라. 뭐 나한테 달라는 게 많아. 맛있어 진짜. 다 줘. 다 달라고? 아니. 물 줘? 장난해. 나는 서윤이 물 좀 주라. 아 서윤아 물 좀 줘. 서윤아 물. 네? 물 어딨지? 물이 없어요. 너 물 없어? 형 선배님한테 물 달라고 하시. 응? 형 선생님이 저형이 신혼이라 물이 많아. 봤어? 야 이 새끼야 적당히 해 이 새끼야. 야, 야 아이패드 왜 저래? 배터리 없어. 아, 접어. 야 근데 니네들한테 너무 고맙다. 우리 아버지가 스튜디오 가져왔는데 얘네들이 오늘 아버지랑 사진 다 찍어주고요. 너희 새끼 뭐 이거 지훈이가 취한 것 같은데요. 그 말 있냐? 왜 이렇게 오빠
마! 야, 너 이제 너를 반 외주로 맡길라고. 왜지? 아, 왜냐면 너 철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면 너를 탐내하는 비리들이 너무 많아. 나도 형한테 형 저 지훈이 좀 얘기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고, 서윤도 얘기했고, 철구도 얘기했고, 그래가지고 영도도 얘기했고. 많은 BJ들이 너가 촬영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괜찮아? 뭐?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어차피 네가 돈 벌고 좋은 거야. 영이 형 품 안에만 끼고 있으면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네가 동영 돈 벌어야지. 메르스. 야, 집에 가. 낙타. 야, 집에 가. 낙타. 집에 가라고. 낙타. 아, 집에 가라고. 낙타. 지훈아, 한잔 하자. 아, 형이 없어. 아, 미안. 미안. 낙타. 형. 어? 1점 맞네. 씹새끼야. 어. 언제부터 네가 내 얘는. 나 형 좋아하니까. 형한테 이런 말 할 수 있는 BJ가 없거든. 아니, 동생 중에 이런 애가 없지. 굳이, 아, 형 중에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왜냐, 맞아. 형은 아프리카의 아들이니까. 형, 섹스. 아, 죄송해. 이 새끼야. 아, 서윤님 죄송해. 여자 앞에 섹스 하면 성교. 야, 이 새끼야. 야. 아, 이러세요. 준기야. 네. 지금 술취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술 좀 먹었다 분위기 올라와서 이제 다 녹화되고 있다. 네,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 다 보고 있고 그런 거는 단어로 웃길 수 있어 애들이. 근데 그런 건 아니야. 네. 자, 스와핑. 스와핑이 뭐야? 아, 역시 제반 얘기야. 방 맞죠? 어? 스와핑이 아, 별거 아니야. 내가 친려고 하는데 형이 먼저 친 거 맞죠? 역시 최군요. 스와핑이 뭐예요? 아, 진짜 궁금해서. 너 스핑터스 너 안 배웠어? 너 애 너 안 가봤어? 이집트에? 그게 뭐야? 이집트에 스핑크스 안 배웠어? 스핑크스 알아볼라. 알아요. 스핑크스와 그리고 누구? 핑크팬더 몰라? 스핑크스와 핑크팬더 스와 핑. 그게 뭐야? 몰라 이 새끼야 나도. 그냥 뭐 뚱뚱한 사람이랑 하는 거 좋아하는 걸 뭐. 아~ 너 왜 사이다 마시냐? 아, 나 못 마시겠어. 야, 그만 먹여. 예, 형. 잔주지. 야, 너 청담동에서 얼마까지 나와, 택시비? 저 만 원 안 나오죠, 역삼동. 너 맑은 병신아. 서윤. 저요? 아니, 어차피 우리 집에 갈 건데 뭐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저 한... 모르겠어, 한 5만 원? 알았어, 가라. 아, 네. 너 돈 많잖아. 아, 네. 윤수야, 고맙다. 와, 고마워요. 나 진짜 사실 없어? 고마운 거 없어? 내가 무시, 내가 잘 나왔고 니네 초대했지, 니가. 뭐라고? 뭐라고? 이 새끼가 씨발 말이 깠다. 나 얘한테 얘기했는데 왜 찔렸어요? 뒤질래? 아니, 아니. 맞을래, 이제. 오래 살아야지. 야. 네, 형님. 형이야. 알죠. 묻으려고 해도 얘는 지금 열 받으면 안 되지, 주자. 좀 되는데? 아니, 못 받더라. 형 안 취하셨죠? 안 취했지. 형은 취하지 않아. 진짜 괜찮죠? 형은 지금 정신이. 아, 왜냐면 나 형한테 한 대 맞을까봐 무서워요. 야, 형은 살면서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어. 근데 핥아 본 적이 있잖아. 혀로 때려본 적이 없어. 그니까 나 무서워가지고. 고추방맹이로. 아, 그니까 나 무서워가지고. 혀가 놀렸지. 어. 아, 네. 아, 네. 아, 궁금하네요. 도대체 얼마나. 좀 그러시길래 그렇게 고추 방맹이를. 나 진짜 시청자분들 이거 방송에나 방송 외적으로 형이랑 재보려고. 나도 크다고 얘기 많이 듣거든요. 나 그 마치 병신아. 니네 집 갔을 때 너 오줌 쌌잖아. 나가서. 나가서? 화장실에서 오줌 쌌잖아. 나 진짜 여기서 깐다. 아이씨. 형, 제가 역삼동.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역삼동 전봇대예요. 쿠티비 모바일 어플 켜봐. 야, 팝콘이나 켜봐. 그걸로 하나 까자. 아,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여자 한번 벗어봐요. 그럼 너도 뭐 보여줄 거야? 아니, 보여줄 건 아닌데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먼저. 형님 안녕하세요. 윤서야. 뭐 현미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거예요? 적당히 흑두야. 저 핑두예요. 아 그래. 나는 전북의 애두를 응원합니다. 핑두가 왜 안 돼? 지훈이 너만 아는 것 같다. 우리 아무도 안 좋은데 너 혼자 신는 너? 핑두가 근데 뭐야? 핑두가 뭐야? 핑크가 뭐야? 핑크. 핑크핑크하다 이거예요. 그 어디가 핑크핑크한데? 다. 다? 너 에에 해봐. 혓바닥 내밀어. 별로 안 핑크한데? 야 혓바닥이랑 뭐가? 뭐 모든 게 다 핑크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복귀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옛날에 화이트를 만난 적이 있어. 화두. 백인? 화두 화두. 화두? 백마? 화두가 뭐야? 화두. 핑두는 뭐야? 화두? 화두 화이트. 헐 그런 사람 있어요? 야 왜 없어? 그 사람 전화번호가 뭔데? 국제 전화니까 파리에. 아 나. 잠깐만. 한국 없어? 케냐 사람인데. 우리 또 콘티비 평소에 십선비 선비 시청자들은 적응을 못하는구만 여러분. 맛있어요? 맛있지. 아 이 찌개 맛있냐? 그래 맛있다고. 오빠 줘요? 네가 좀 먹지. 아 아니야 조용히. 오늘 집에 가기 싫다. 삼촌. 메르스 조심. 근데 20대들은 메르스 괜찮지 않나? 아 근데 그게 막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좀 식구 후배니까 우리 평소에 우리 최근TV 지켜주는 시청자분들 좀 인정. 아 다음주 화요일 밤 10시 그렉 그리고 다음주 아씨 금요일이었나? 타이밍 그 다다음주 제시 그 다음주 채연 그 다음 주 LA AOA 핏! 우리 꼽주는 거야? 어? 그러니까 형 방송에 연예인 나온다고 우리 꼽주는 거야? 이 방송에 연예인 많이 나오잖아. 누구? 광어. 아 넙치 광어? 해삼 연예인. 좋다. 그래서 한 얘기야. 니네가 진짜 연예인 중에 마음에 들고 진짜 팬인 연예인 있으면 저 동료야. 박한별. 박한별은 안 돼. 저 공유 진짜 좋아해요. 왜 안 돼? 공유 진짜 안 돼요? 박한별은 인터넷에 뭐 주내면 안 돼. 왜 안 돼요? 채팅창에 럭키 세븐이 안 돼. 공유는 어때요? 공유. 공유는 나 두 번 했다니까. 아 저 진짜 나 공유 전화도 알아. 그러니까 서윤이가 지금 공유 씨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예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 진짜 보고 싶어요. 뭐 먹고 싶다고? 아니 뭐, 보고 싶다고? 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제가 막 본도 껐거든요. 근데 지철이 형이랑 소주를 먹거든? 두 달에 한 번씩? 그때 나와. 아 정말요? 개인적으로? 방송 말고? 헐! 아니 방송은 내가 소주 먹을 때 어떻게 방송 치냐. 아 진짜요? 어. 아 저 진짜 공유 좋아해요. 너무 많이. 자 그러면 서현님의 외모적인 이상의 공유기 때문에 열할 팬들 다 꺼져주세요. 공유 안 닮았잖아요. 그죠? 아 왜 그래? 아야야야. 뭐좀 현실적으로. 야 무슨 뭐 이상형만 팬이냐? 뭐 좀 약간 공돌이 닮으신 거 아니? 어 그러지 마. 그리고 너가 이 새끼야 그런 얘기 하니까 오늘 서현 씨 팬분들이 조용하잖아. 아 처음부터 조용했어요. 난 솔직히 형 방송을 킬 때 서윤님 팬분들의 기대가 제일 컸거든요. 왜 우리 오빠들이 왜? 우리 오빠들? 우리 오빠들? 몇 센치야? 너희 오빠들 몇 센치야? 아 전봇대? 아 전봇대. 전봇대면 하면 찔찔도 할 텐데. 아 우리 소야 오빠 잘자.
우리 좀 빼라니까. 개역겹다. 아, 왜요? 야, 넌 안 해? 야, 안 해요. 너는 뭐 네 열혈 팬이 여자 아닐 거 아니야. 형, 97만 개 쏜 사람. 제 열혈 팬이 오늘 형 방송에 별풍선 한 개도 안 쐈어요. 열시. 아, 진짜. 네 방송에 1억을 쐈는데 내 방송에 하나도 안 쐈어? 뭐야, 디스야 뭐야 이건. 이런 씨. 열혈 팬 구합니다. 근데 아, 열혈 팬이 몇 명 없어요. 야, 네 방송에 1억을 쏘고 내 방송에 하나도 안 쐈다고? 마녀사냥 토크보다 약하고만 왜 부들거리지? 하긴 우리 토크가 약해. 너무 약해. 근데 뭐 인터넷 방송 치고는 약한 건데. 나 솔직히 그것까지 다 하고 싶어. 아,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 형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야. 아, 진짜 이건 맞아요. 왜냐면 형 방송 이외에 내 방송이나 서현이 방송에서 뭐 섹스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럼 정지예요. 근데 형 방송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야. 형은 6년 동안 보여준 게 있잖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다. 근데 너는 문제가 많았잖아. 아, 저야 문제가 많았죠. 저는 베비를 세 번째 따는 건데. 니네가 아프리카를 절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프리카는 늘 BJ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늘 BJ 입장이지만 주변의 시선들과 어쩔 수 없는 타인들의 여론들로 인해서 BJ를 떠나보내거나 영구적으로 시킬 때는 그 누구보다 아프리카 운영자들이 가장 슬퍼한다는 걸 니네가 알았으면 좋겠고, 평소에 모니터로 많이 관리를 하긴 하지. 네, 다음 진지충. 그래서 서인이 형 누나 예뻐요? 예쁘지. 아, 그래요? 아프리카인들 너네들과 함께 한다. 네, 다음 진지충. 그래서 서인이 형 누나 몸에 좋아요? 아, 몸에 안 봐, 나. 그럼 작아요, 커요? 아이, 야. 예? 내가 작아. 키가. 야, 니네들 똑같이 그런 드립밖에 안 할 거야? 그 드립 하나 배웠다고? 아니, 발가락이 크냐고. 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세윤아, 너 참 가슴이 크다. 어? 포용하는 가슴이 크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똑같은 드립이라고. 새로운 걸로 가. 이거 좀 약간 자기 안아드릴까요? 만족을 위해서. 뭐라고? 내가 내 가슴 본다고 뭘 만족을 하니? 나 유부남인데. 야. 유부남이요? 유부남. 내 마인드는 유부남이야.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걸 가봐. 색드립을 새로 발견해봐. 그럼 내가 허윤민 누나 포기해야 되네. 네가 허윤민 진짜 좋아해?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우리 두 손이 멈췄는데 이가 하필 서윤 허벅지야. 아, 그러니까 나.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비빌 필요가 있니? 그러니까 나 형 진짜. 진짜 허윤민 누나 결혼할 거야. 그냥 뭐 내가. 그럼 내가 포기할게. 아, 당연히 내가 실수한 부분이 없다면 해야지. 나 근데 윤민 누나 너무 좋아해. 그럼 좋아하는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왜냐면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이기 때문에. 아, 그래? 이상적인 여자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서 고맙다. 근데 네. 그런 여자를 형이 어떻게 겟했어요? 응? 그런 여자를 형이 어떻게 꼬셨어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서윤이가 뭐 아, 안 되겠다 이건. 그러니까 형이 너무 잘난 여자를 만났잖아. 그렇지. 어떻게 꼬였어요? 꼬신 거는 아니고 이제 좀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났지. 한 번에 하잖아. 형도 한 3, 4개월 정도를 매일 같은 시간에 새벽에 내 방송이 끝나면 새벽 1시고 2시고 갔었어. 앞에서 호수공원에서 데이트하면서 내 마음을 전했고. 몰카냐 이것도? 아니야? 진짜 지지부로 결국에 형 까였었어. 근데 지금은 뭐 좋잖아요. 그럼 된 거지.
아 근데 나는 형수님이 너무 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 저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고 형의 형수님으로서 너무 좋거든요 나는 나는 최근 형도 괜찮은 사람인데 형수님이 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가지고 나는 뭐 평생 나 진짜 궁금한 거야 형이 도대체 형수님을 어떻게 꼬였을까 어떻게 해서 형수님이 이렇게 넘어갔을까 이렇게 잘난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거야 사귄다는 걸로 인해서 여자가 나한테 넘어왔다고 착각을 해 하지만 여자는 내 죽는 날까지 넘어오지 않은 거야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여자한테 제시라는 삶이 가장 맞는 거야 결혼해서도 늘 구애를 하고 애를 낳아서도 늘 구애를 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형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뭐 어떤 행동을 했는 형이 아까 저기서 얘기했다고 우리 방송 외적으로 얘기했다고 장난은 얘기한 거지 장난 아니잖아 나는 이.. 난 형한테 얘기했잖아요 이걸 방송 외적인 부분에서 언젠간 얘기할 거라고 뭐? 윤미가 왜냐면 형수님이 너무 멋있는 분이니까 근데 뭔 얘기하나? 윤미 안 좋은 얘기 없는데? 얘기해? 뭐 이번에 모친상? 그건 좋은 얘기잖아 헤어졌잖아 어? 헤어졌었잖아 에이.. 네가 진짜 아니야 아.. 방송이 그건 모르고 뭐건 상관없지 야 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억울해 끌려 니가 좀 술 먹은 걸 알겠는데 아니 억울어가 아니에요 헤어질 뻔 했었던 위기가 있었었지 근데 형수님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헤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좋게 이겨낸 거지 아니 어떤 연인이 없겠어 그런 근데 뭐 뭐든지 뭐 야, 연인 네가, 사이는 네가 정정해야 돼 왜냐면 시청자들은 또 이렇게 그대로 헤어질 뻔 했는데 있었지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술 좀 따라 야, 술 먹여 아 우리 준규가 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연인 동생이. 사이에서 뭐 싸울 수도 있고 있는 그런 거죠 왜냐면 내가 서윤이를 좋아하는 감정을 좀 어색을 해버렸어 그래서 내 유튜브 핸드폰을 한번 커피숍에서 데이트하다가 내 유튜브로 본 거야. 최근 본 영상 영상이 있더라고 유튜브에도 거기에 서윤이가 280개가 있으니까 최근에 뭐 서윤이 위글위글, 서윤이 뭐 커버 댄서, 서윤이 지린, 뭐 서윤이 뭐 서윤이 일어났는데 얼굴 안 보고 나 밑에를 보게 되네 미안해.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뭐 형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니저님들 채팅창 오늘 편하게 하십시오 저 이제 멘탈이 너무 좋아졌어요 웬만하면 패드립은만 강퇴해 주시고 어느 정도면 넘어가세요 저는 형수님한테 너무 고마워요 뭔 얘기 하려고 그래 인마 서윤이인데 서윤이 얘기해 인마 아 진짜 형수님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형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알았어 형 알아 그만해 알았어 말해도 알아 그러니까 저한테 형수님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 옛날에 했던 거지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얘기했던 거지만 뭐 이런 부분이 형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이 새끼도 똑같은 BJ 새끼네 이거 방송에서 다 말하고 야! 이 새끼지 내 방송에서 못하겠네 이 새끼 개새끼 이거 야! 개새끼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K새끼라고 그랬잖아 이 새끼 K새끼 이 새끼야 왜요? 집에 가서 이만 다시 보기로 봐봐 그럼 K새끼가 여기 있는 거야? K새끼는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잘 지내? 아 왜 그래요? 술 먹고 생겼지? 만 있어. 집에 가도 돼요? 가. 상관없어. 뭐 어저께 뭐 하냐? 빨리 가지. 원래 아까 전에 가는 게 맞았지. 뭐 하냐? 없어 보이게 여자가 갈 때 빨리 가야지. 지금 2시 반인데. 참 애도 술 참 좋아해. 부담된다.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까. 에이, 자식.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왜 그래? 우리 원래 너무한 남자야. 야. 이소윤이. 너 이서윤이야? 너 이서윤 아니야? 아닌데요? 아 김서윤이 성이 김이야? 김서윤 아 그래? 아니 너 성 아니야? 아니에요 빡서
너 성 뭐야? 아! 얘 성이 석 뭐야? 김이 그러니까, 막서윤이. 아, 이름이 서윤이가 아니야. 그러네. 네, 이름 서윤이 아니에요. 너 방송에서 얘기했어? 안 했어요. 그럼 내 얘기 안 할게. 나 얘 본명 아는데 본명 얘기 안 했지. 네. 얘기 안 할게. 뭔데? 본명이 김덕자야. 아, 김덕자인데. 야, 덕자야. 덕자. 덕자야. 우리 함께. 내 덕구나. 덕자. 아니, 난 얘 본명이 더 이쁘다. 근데 밝히지 마. 그게 좋아. 본명은 웬만하면 BJ들 안 밝히지. 그럼 얘기하면 말하지. 응. 그냥 말하네. 덕자야, 한잔하자. 덕자 못 마시게 또. 덕자. 덕자 취해 또. 취해 좀. 덕자 술 내가 대신 먹어줄 거야. 소원 해. 소원 들어줘. 카카오 택시 다 내가 카카오 택시 처음 한번 해. 그럼 좀 세게 탄다? 두 분 잔. 아니, 까다 씨발 새끼야. 그럴까? 세게 탄다. 그럴까? 해병대 나오는 거 아니야? 형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나? 아, 우리 열맞춰 오빠 안녕. 이번에 지방 갔다 왔지. 나, 전 순천 갔다 왔거든요. 꺼줄까? 네. K가 참 좋아. 아니에요. 재밌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할 때만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나 오늘 니네 집 가서 자도 되냐? 예, 당연하죠.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아, 머리 아프다. 저희 침대 바꿨습니다. 머리 아파? 야, 택시 부르자. 카카오 택시 불러야겠다. 아, 지훈이 형 불러줄게. 오빠 핸드폰 있어. 자비스! 일로 와. 카카오 택시 어플 있어? 있어 없어? 야, 니네. 왜 이렇게? 아, 니네 자꾸 이렇게 매. 야. 목이. 야, 니네 자꾸 그렇게 할 거야. 서로 맨살 만지고. 언제? 너 지금 네가 K 허벅지 만졌잖아. 아, 언제요? 아, 왜 자꾸 주작해, 오빠? 야, 나 오늘 엊그저께 주작하다가 엄청 혼났었어. 근데 이건 주작. 좀 약간 여자가 끼부리는 거 아니에요? 야, 왜? 몰라! 얘 생각에는 얘가 나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자랑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손 올린 거야? 아, 난 나는 모르지. 얘가 그렇게 올린 거니까. 아, 내가 뭐 어땠다고. 이런 사이야. 야, 콜택시. 야, 보내. 인천이지? 네. 어디야? 인천거리야 어디야? 정확히 부천이야 인천이? 인천 K지. 거의 보내. 야, 전화해. 세영, 나갔다. 나가서 들어가. 집 주소 공개되면 안 되니까 나가. 여기로 오게 만들어. 어? 야. 나가. 야. 크다고? 어머, 나 지금 왜 이렇게 크다. 아, 크죠? 좋다. 지갑? 내 지갑? 지갑 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형이랑 그냥 소주 한잔 하는 그런 걸 얘기했었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 분위기 좋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발인 하고 나서 어머님 묻어드리고 나서부터 그 3일 동안에 술 한 잔도 안 했는데 어머님 묻어드리고 나서 계속 술 먹었어. 술 없으면 잠 못 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마이크 없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얘네랑 같이 있어서 다행이지. 자비스! 자비스 화장실 왔어. 자비스! 자비스 똥 따라왔어. 야, 마이크 좀 뽑아봐. 뽑을까요? 네, 형이 해줄게. 아야. 곧 걸러. 야, 소윤이 어머니 이제 가자. 네. 어떻게 됐어? 물었으면 좋아.
게이 하나도 안 취했네. 아, 저 취한 척 하고 있는데. 빠따 빠따다. 들어와서 마이크 던져주세요. 저는 형들 앞에서 한 번도 취한 적 없어요. 근데 저희가 최근 형한테 장난을 치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나 사회입니다. 사회도 뭐 저희한테 먹을 거 먹여주고 이러는 게 방송적인 드립 부분인데 저희가 갈 거예요. 아, 뭐라고? 뒷봉이요? 서현이가 생겼어요. 어제 서현이 저희 집에 갈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아니야, 별 말 안 했어. 아, 뭔데? 아니야, 아니야. 아, 뭔데? 빨리 말해. 아니야, 앉아. 네? 아니야, 아니야. 난 니한테 기댄 적이 없어. 난 좋아하는 여자가 있거든. 너 슬기라고 아냐? 슬기. 형 근데 슬기는 진짜 이쁘더라고. 이쁘지. 여자친구 없어? 남친 없어? 이래봐. 근데 왜 나한테 소개 안 시키는 거야? 나 그전부터 형한테 슬기는 예쁘다고 소개시켜달라고 했었잖아. 나 안 해줘. 나 회의 잘 안 해, 진짜. 우리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한번 사귀어봐. 아니, 나 슬기는 없어, 좋다니까. 야. 네. 너 이런 여자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 같아? 근데 이런 여자보다 슬기는 더 잘난 것 같아. 너 잘난 여자가 좋냐? 네. 왜? 제가 조건이야. 그럼 얘 조건이야? 아니요. 조금 덜한 거죠. 아. 얘도 너무 잘났는데 난 슬기나가 너무 제 이상형이라. 근데 사람마다 다 각자 이상형이 있으니까. 저도 오빠 별로예요. 안 물어봤어. 자연상이었나? 근데 형, 나 조금부터 얘기했다가 슬기가 너무 예뻐요. 어, 따로 얘기해, 임마. 화났나? 화난 것 같은데? 아니, 세연이. 화났어? 세연은 영숙과 이런. 진영수 오빠 멋있죠? 진영수가 누구야? 야, 그래서 진영수 할아버지를 씨, 오빠라고 안 되지. 그래. 아, 할아버지, 그, 방송 오래 하시나 봐요. 오빠라고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아무래도 뭐, 젊게 부르고 싶어도 사람이 예의가. 아니요, 근데 몸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오, 진짜. 운 좋은 남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자가 아니고, 어르신이. 가자. 티셔 왔어? 잠시만요. 근데 형이 차를 부르면 저희. 지훈아, 뭐해? 지훈아, 밥 먹었어? 제가 왔어? 제가 쓰러뜨렸어요. 발로. 아 진짜. 아 진짜. 제가 쓰러뜨렸어요. 형, 그럼 저도 차 좀 부를게요. 어. 차를 안 가져와가지고. 뭘 불러? 콜택시 부르면 되지. 응, 콜택시 부른다. 아, 아. 오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괜찮지. 물 좀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너도 가. 야. 네? 너도 가.
오빠 물 좀 드세요. 야, 윤수야. 네. 우리가 이제 3회치지? 다다음 장도 재밌겠다. 잘 해보자. 당연하죠. 근데 오늘 제가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언제 말 많이 했다고? 그래도. 너 원래 이러고 있냐, 늘? 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있어. 왜 또? 왜 뭐, 무심히 하는 거야. 옆에 봐봐. 아, 저기 봐. 이쪽? 티가 나네. 너가 더 커 이런데 오빠가 더 크나 봐요. 아니, 화면에 이게 느리구만. 근데 너 이거 다 뽕 그거 아니야? 뽕? 에이, 뽕 누가 껴요 요즘. 뽕 누가 껴요. 왜 지훈아 왜? 배터리 확인 좀. K가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눈치 못 채셨죠? 이거 비싼 거예요? 아, 저한테 주세요. 비싼 거예요 이거? 켜봐. 결제 한번 줄게. 불 켜봐. 뭐지? 이건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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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직업이 있어? 아니요. 어. 직주머니. 그래. 직주머니. 못하는 척이라는데? 연기 잘한다 했는데. 아, 얘 엉덩이 있어서 뺄 수. 못 빼게 엉덩이에 좀 넣으려고. 지훈아 형. 아,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어, 그래. 어, 그래. 야, 게이홈 가자. 네. 네. 저도 집에 가야겠어. 아유, 머리 아파요. 택시 안 왔어? 아직 안. 뭐 불렀어? 콜택시. 아까운 택시? 네. 잘했다. 야. 네. 하나만 얘기할게. 네. 정신 차려. 정신은 차리고 있어요. 윤서야, 나는 너를 되게 높게 사. 왜냐면 아프리카라는 곳이 삼촌도 6년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너무 멘탈로 흔들리는데 네가 되게 참 좋은 이미지로 지금 몇 개월 동안 해오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오빠. 아니야, 그거는 네가 윤서 너만의 그 매력인 거고 너만의 경쟁력인 거고. 아이고. 왜? 아, 최군 오빠 지갑 어딨어요? 오빠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응. 윤동이 지훈이한테 있어. 아, 그래요? 그렇구나. 네가 어쨌든 근데 형 그거 어려운 생각을 하지. 왜냐면 너무 멋진 여자 BJ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나도 흔들리지 멘탈적으로. 인터넷 생방하다 보면 근데 그만두는 사례들이 좀 많았었어. 근데 윤서는 아버님도 또 훌륭한 공직자시고 너도 힘들면 잠깐 쉬더라도 시간을 갖더라도 너무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 잘하고 있지? 네, 잘하고 있어. 지훈아, 네. 내일 서윤이한테 고아 이거 보내줘. 원버. 그래서 편집하는 친구가 있니 따로? 네, 있어요. 해가지고 해주고. 어디 가려고 했어? 밖에. 어디요? 게임. 왜? 어? 잠깐만 말 좀. 뭐죠? 뭘? 얘기 좀. K랑 얘기한다고? 가. 말을 해, 이 새끼야. 그렇게 K랑 얘기 좀 하겠다고, 이 새끼야. 아, 이 새끼야. 무슨 내가 뭐 난민이야? 저 화장실 좀 다녀. 안드로메다야? 갔다. 네. 갔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끌어. 갔다. 네. 아.
야, 뭐야 이 씨발 너한테 술을 따랐냐. 소연이 짐이야 이게? 오, 소연이 가방이야? 왜 화장품밖에 없니? 카드 보소. 우와, 민증. 지갑을 남자 지갑을 세지. 지갑 내가 가지고 있거든? 비밀. 서현 지갑을 하는 거 가지고 있거든. 비밀. 택시 타기 전에 택시 타면 출발할 거 아니야. 아, 근데 어차피 형 집으로 갈 거 아니야. 뭔데? 저 택시 불러주세요. 집에 가. 야, 왔어? 네. 아직 안 왔다잖아. 집에 가야 될 거 같아. 야, 가자 그럼 가자. 형, 계산할게요. 가자. 계산 들어와. 지금 술이 하나 안 차지. 얼마예요? 11만원. 그대로 받아줘요. 원가 그대로. 2년이다 형, 어떻게 이렇게 왔냐. 카드만 이거 뭐 따로 두겠냐? 생이요. 생큐. 또 문제지 맨날 여기 있는 사람. 야, 내 라이터 어디지? 야, 내 라이터 어딨어? 내 담배 어딨어? 담배 줘. 담배 줘. 담배 뭐? 담배 너, 너 뭐? 나 말보로 라이터 하나 줘. 없는데? 없어? 지훈아, 가자. 나와. 갈게, 아, 형님. 뭐 하는 거야? 아니, 앞에 타. 아니, 근데 저 택시를 불렀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가 택시. 야, 담배 줘. 담배. 관계 줘. 잠시만요. 왜 지금 이렇게 와서 하는 거야? 아, 이거 왜냐면 24시간 방송이야. 아, 진짜? 어, 약간 인간의 줬건, 어? 잘 때면 켜나? 아니야, 오늘 3시에 종료. 잠시만요. 야, 니네 왜 나왔어? 야, 삼촌 담배 좀 줘. 야, 내 뒷풍 라이터 어딨지? 몰라, 나도 몰라. 슈바. 저 먼저 집에 가도 돼요? 택시 오면 가.
택시 왔어? 형, 내 라이터가 여기 있어. 택시 왔어? 아, 내 라이터가 없어. 모르잖아, 너. 야. 라이터 어딨어? 어? 어? 라이터. 아, 나 몰라. 아, 몰라, 나도! 나도 뭐라 하지 마. 오빠 전화 왔어요. 아, 씨발, 나 몰라. 나도 뭐라 하지 마. 여보세요? 야, 여기 주소가 어디랬지? 취한 거 같은데? 정담동. 나만 괜찮은 거야? 야, 지윤아, 여기 주소가 어디랬지? 19다시. 19-2번지요. 누군데? 네, 네. 누군데? 누군데? 저, 아,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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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빠 저 짐 주세요. 저 먼저 갈게요. 어, 너 택시 안 왔잖아. 아, 오빠가 불러줬으니까. 가야죠. 지원아, 데려가주고 와. 얘 누구 거야? 어, 이거. 야, 개새끼야. 내 짐이잖아, 그거. 야, 씨발놈아. 너 씨발 서윤이 짐 챙기고 내 짐 안 챙기냐? 그럼 나. 일로 엎드려 뻗쳐. 아야, 아야, 엎드려 뻗치 말고 대가리 봐. 야, 이씨, 미친 새끼. 형, 스틸럭스 없으면 잠 못 자. 야, 이런. 야! 아야. 새끼, 새끼야. 진짜 뻗으려고 그래. 야, 형,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아니면 눈. 새끼야. 너 섬에, 섬에. 막 여기 콘돔 들어있고 그렇다. 아, 우리 방에 섬에 있는데. 아, 너도 서윤이야? 네. 저희 방에. 왜 앉아있어, 건방지게.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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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 난난난난난나? 채연 게스트. 조만간에 채연씨가 나옵니다. 우! 나! 나나나! 나. 집에 안 가나? 아, 택시가 와야지. 아, 택시 와야지. 가자. 아, 야, 가자, 가자. 가자. 자, 우리 모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택시는 네가 불렀으니까 네 택시 알지? 야 맞다, 택시비, 택시비 줘야지. 택시비. 아니야, 괜찮아. 어, 그래, 고맙다. 네? 어? 어? 의자 날라. 우람아. 어. 미안해요. 어, 어, 어. 누나. 어. 누나. 네, 술 좀 취했다. 미안하다. 여기 앞에서 기다리면 되겠지. 형, 나 계산했어요. 어. 아, 미안해, 여기 술을, 왜냐면 여기 엔터랑 계약을 해가지고 술 좀 취해달라 그래서 새벽에는, 왜냐면 그게 리얼이라고 좀 불쾌한 척 하는 거야. 방송 꺼지면 내가 돌아와, 나도. 안녕하세요. 왜냐면 이게 방송이 다 계약된 거라서 술 취한 척 해야 돼, 리얼리티를. 야, 술 취한 척 더 찍어봐. 술 취한 척 하는 거야, 지금? 아, 나 티에또. 나 티에또. 옆에 앉아봐. 귀신꾼꾼도. 야, 신내림년 일로 와봐. 귀신꾼꾼년 일로 앉아봐. 뭔 귀신꾼꾼냐? 무더워도. 무슨 귀, 몽다리냐, 처녀냐? 아, 무더워도. 왜 무서웠어? 왜? 왜 무서웠냐고. 공룡꾼꾼도. 공룡? 공룡. 뭐? 공룡. 그러면 네가 야동을 봤다는 건데, 꿈에서도 어떤 걸 공유했냐? 당나귀냐? 푸르나? 아, 근데 진짜 저 공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유 꿈을 꾼 적이 한 몇 번 있어. 근데 공유가 고추가 존나 작은 거. 야, 이 새끼야, 말도 안 되더라. 아, 그런가요? 커. 아, 커? 아, 진짜요? 봤어? 안 봤어도 배우인데, 새끼. 그런 얘기 하지 마. 크다 그래? 배우는 다 커. 배우는 다 큰데 공유가 존나. 이 새끼가 뻗어나갈 길을. 커. 너 나중에 임만 같이 일할 거 생각하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다 이게 자료에 남나. 저는 공유랑 전혀 일을 안 하지. 기사님 왔다. 기사님. 예. 야, 아니, 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 기사님 아니야? 네. 혹시 아니든? 예? 아, 저 먼저 갈게요. 아, 네. 먼저 타세요. 아, 그래. 갈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들 자, 조심히 가요.
교회 가냐? 몰라. 그럼 형, 쟤 왜 갈까요? 카카오 택시인데? 어? 카카오 택시 아닌데? 그냥 택시인데? 야, 카카오 택시 어디서? 따로 부르시고 납치당, 납치당한 것 같은데? 그래? 다행히. 야, 미안하다 형이. 사실 몰카했다. 뭘? 미안해. 뭘, 뭘? 갔으니까 얘기해줄게. 니 듀폰 라이트 없지? 봐봐. 주번이. 헤헤헤. 어딨어? 없지? 어? 어, 진짜 없네. 병신아. 형이, 어? 진짜 없네. 뭐? 설사, 설사. 아! 어! 랄라! 잠깐만, 형이, 형이 분명히 네 라이터는 형이, 형한테 넣어서. 잠깐만. 어? 야, 니. 네. 야, 잠깐만. 형 바지에 똥 묻었어요. 아, 아니, 저. 아, 저. 뭐고? 야, 이거 형이, 분명히 형 뒷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아, 진짜? 그럼 누가 뒷주머니에서 빼갔는가 보다. 어이씨,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오! 참, 슬기 누나 보고 싶다. 이해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네, 지금. 아니, 슬기 누나 어디 갔는데? 개이지 얘기야, 반말하냐? 어디 갔어요? 너 시발라 마야. 와! 아, 형이 좀 편하게 해주니까 반말하네. 그래서 슬기 누나 어디 가셨어요, 형님? 선물. 이 미키마우스. 슬기 누나가 연상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런 미키마우스로 어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가져가세요. 최슬기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미키마우스의 멍청아. 아, 진짜? 예. 근데 슬기 누나 너무 예쁘세요. 야. 응? 준다며. 윤성아. 지훈아. 네. 옷방 뜨자. 나 이제 가야 돼, 안산으로. 슬기 누나가 키티를 좋아한다는데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키티. 몰라. 몰라요? 너 소연이랑 사귀지? 소연이랑은 따로 연락도 안 해요. 다 알아. 사귀는 거. 저는 유미누나 좋아해. 아 진짜 유미누나 같은 여자 만나고 싶다. 레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몸도 좋고 엉덩이도 예쁘고 어디 빠지는 데 없는데? 담배나 줘봐. 줘봐. 너 이거 짝퉁이야. 짝! 이거 진통 아니야, 너. 술 취했네, 이제. 야, 야, 야! 야, 짝퉁이라고. 너 이거 듀퐁 진짜 아니야? 소리 들어볼래? 듀 해봐, 듀. 듀. 어? 진퉁이네? 응? 어. 야, 형, 주면 안 돼요, 이거? 가져가요. 가져가요? 인기가요 이후에 최고로 형이 섭섭한 얘기다. 야, 뭐 왜 그래, 왜? 무릎 왜 이래? 아, 야, 넘어져. 너 씨발, 어디서 했어? 너 최근에 어디서 방바닥에서 막 긁었어? 유민이가 집에 와. 아, 이 새끼가 씨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이 새끼야. 야, 야 방금 넣었지. 근데 유미가 그 얘기하더라. 나 유미는 너무 좋아요. 나 진짜 너무 좋아요. 유미가 네 얘기하더라 최근에도 고맙다고. 연연 중에 그 얘기하면서 원유미 얘기하는 거지? 원유미? 가슴 잡으네. 너 어떻게 알아 만져보다. 뭐 만져봤을 수도 있지. 너 근데 역대 형이랑 만난 이후로 가장 좀 취한 것 같다, 오늘. 네, 형. 죄송합니다. 아니야. 난 네 취한 모습 보고 싶었어. 중계. 아이, 그럼 형 한 잔 더 하시. 더 할 수 있는데, 형이 내일 아침에 스케줄이 있다. 저는 없어요. 그럼 너는 없고 내가 있다. 그 어제 저랑 상관없어. 형이 너한테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할 건데, 그 형. 10만 원만 줘. 20만 10만 지갑 있냐? 네 있죠.
줘봐라. 아, 지갑도 비싼 거 쓰네. 현금 얼마 있어? 우와, 저 현금 엄청 많네. 와, 오면 앞에 뭐야? 상품권이야? 상품 필요 없고. 아, 갚을게. 네. 그렇다. 뭐가? 아유, 아유, 뭐야. 나 형이 갚아. 형이 왜 안 갚을 것 같지? 그래요. 형 그냥 양아치 아니야. 나도 네이션. 과메기 이 새끼야. 전라도? 형한테 좀 약간 좋은 냄새다. 뭐? 향수 뭐 써? 나? 홍어 향수 쓰자. 어, 위험해, 그런 얘기 하는 거. 죄송합니다. 어, 웃기려고 하지 마. 또 받겠습니다. 나한테 죄송하지 마.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근데 전 오로지 이런 게 다 드립이니까. 그래도 사람이 모두를 웃길 수 있어야지. 일부의 사람들은 그걸 듣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 그죠, 그죠. 그럼 똑같아. 인터넷에 웃긴다고 대중이 웃는 게 아니다. 그죠. 아프리카 운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죠. 인방겔 글 보고 그 여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인방겔 조회수가 수만 건이야지. 그죠, 그죠. 그러지 마시고.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너 형이랑 있는데 자세가 너무 건방지다. 자질을 좀 가려. 근데 저는 이게 오픈 되는 게 숨쉬기 편해가지고. 오픈 자질은 굉장히 겸손하지 않나요? 닫으면. 닫으면 얘가 숨을 못 쉬어요. 그래도. 아, 형은 숨을 잘 쉬나 봐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형이 맨날 17cm 하는데 저는 안, 화가 안 났을 때 17cm거든요. 야, 화가 안 났을 때 17cm 내가 씨발로 막 크리스버라고 하느냐? 아, 해봐. 아이, 형, 아이, 형한테 한 말 아니고. 이 새끼가 좀 술 취했구만. 그니까. 야, 어쨌든, 준규야. 네. 형은. 네. 앉아, 앉아. 너한테 너무 고맙다. 아니야. 이번에, 사실 니 덕에 BJ들 다 왔지. 우리 준규가, 사실 BJ 중에서 제 준규 같은 거 알렸어요. 준규가 서울에서 카니발까지 다 해가지고, 서울, 뭐, 대전. 부산 진짜 많은 분들 내려와주시고 내가 동생이지만 저한테 일생일대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 아 그 얘기하지 말자. 이미 다 했는데 그 전에 아. 막았어야지. 그러면 그 전에 막았어야지. 이미 다 얘기했는데 뭐 그 얘기하지 말자는 거. 가자. 네. 야 형 저 아가씨 좀, 콜택시 좀 불러줘. 윤민아. 아, 이 새끼야. 형수를. 야, 근처에 택시 있냐? 윤민 택시! 야, 조용히 해봐. 야, 여기 근처에 택시 있냐? 어디냐? 골목. 아, 나한테. 택... 야, 하지 마. 윤민 청원동! 하지 마. 야, 윤민 자. 하지 마. 배터리 해줄게. 녹방 틀었냐? 네, 틀었습니다. 근데 서윤이가 먼저 갔네요. 우리 세 명 전화 은희 쌍년. 아야. 이형. 네. 알겠습니다. 너 되게 멋진 애잖아. 좋은 사람. 그렇게 단어 하나로 웃길 수 있는 것보다 돌려서 웃길 수 있는 게 많다니까. 알겠습니다. 얼마나, 서윤이가 얼마나 예뻐. 근데 윤민이 나 진짜 엉덩이가 예쁜 것 같아. 그건 나도 공감하지. 와, 하이파이브. 형이 조만간에. 조만간에! 한번 만질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는. 그러니까 병신아. 나한테? 지식인에 물어봐. 형이 조만간에. 언제 답변 언제 올리고 내공 줘야 돼. 어윤미 엉덩이 촉감 어떤 거야? 3개월 안에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응? 그러면 내 형이 답변 달 테니까 내공 줘야 된다. 내공 안 주면 죽여버리고. 알겠어요. 그 맛에 형이 지식인인데. 알겠어요. 가자. 계산했냐, 여기? 예, 했어요. 얼마냐? 여기 322,000원. 누가 계산했냐, 여기? 형이요. 형님이 계산. 예. 형이 322,000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계산 안 했구만. 형이 했어요. 진짜 형이 했어요.
거진 나도 내가 했어요 형님들? 거진 나도 지금 동전 있어 진짜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고? 야 네가 했다는데 개새끼 진짜 형이 했어 야 유준 아 진짜 형이 했어 아, 나와봐 유준 누가 계산했어? 아이씨 아 진짜 야이씨 빨리 아 30만 2천원 아니고 어. 10 얼마 나왔는데 형이 계산했어 내가 했어? 네 형 내가 뭘로 했지? 카드로 그 12개월 할부 안 네가 했지? 아니 아니 형 나 거짓말 안 해요 형이 12만 5천 거짓말 안 한다고? 네 그럼 유미 엉덩이 만지고 싶다는 거 진심이야 개새끼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님 근데 형이 했어요 야 조만간 인마 소닉이 인마 지 람보르기니 형 인마 트렁크에 태워주기로 했어 쉽게 보지 마 형도 쉬운 사람 아니야 숙성 한우 모든 부위가 9,800원이구만 준규야 고맙다 아니에요 형은 진짜 나 너무 고맙다 왜 짤 뚜껑을 다리 저려서 계속 아, 너무 앉아있었어? 아이고 시원하다 대답한 거야 응, 시원하다 오 재규어 이거 벤치입니다 어, 그래? 어 벤치 형 어디 가요? 어디 가 집에 가지 집에? 누가 있니 집에? 내가 막 방구 어 형 갈게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갈게요 형님 예 잘 먹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었나? 시청자들한테 들려줘야 되는데 아니요 아 왜냐면 시청자들하고 모든 거 공유해야 된다 마인드 공유를 어떻게 해요? 공유를 어떻게 하냐 인마 이 새끼 집에 간다 형수님 오 예 세상에 야 아니야 이게? 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이게? 예 여기 앞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형 마이크 들고 있어요? 마이크 부서지면 안 돼 들고 있다 야 형이 들고 아 이거 들어 예 형이 집에 간대 아 일단 절로 가 아 형 집 아니야 아 여기 아니다 형수님 집 아니야 형 여기 청담동이야 한 번은 가보자 우리 여보 여보? 이보 우리 여보? 이보 우리 여보? 이보 우리 여보? 이보 엉덩이가 예뻐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할래? 어 예 저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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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산다며 오, 아 잠깐만 소리 소리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요 박았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실 러브더워 사실 조금 뭐 제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일정 때문에 조금 늦춰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준비한 게 좀 적었는데 러브더워 우리 4회차는 더 재밌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아끼는 우리 윤서 그리고 게이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고 다음 주에 저희 그렉 그리고 타이미 제시 최연 엘리 아이 아 적당히 해 연예인 무심 부리고 있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방 켜졌니? 네 켜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방조 10분도 녹방으로 넘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